올해 김정은의 대남 대미 전략은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2019년 미북 핵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좁혀 핵 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굳히고 대북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이제 도출해 내려는 것이다. 핵 협상과 남북 대화를 허상 분리시키고 선 남북 관계를 통해서 미북 대화를 견인하는 전술로 한미 공조를 약화시키고 평화 협정 다자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등 여러 갈래의 복잡한 대화 구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 카드를 이 대화에다가 혼탕시키는 방법으로 핵 시설 목록 신고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두 가지 전술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. 2019년을 북한의 핵 보유 묵인에 기초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 구도 수립에 한발더 다가가는 이런 이제 계기로 만들려고 이제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핵 보유국 지위를 더 굳히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이제 깔려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미국도 핵 보유국이고 북한도 핵 보유국이므로 동등한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을 출발시켜야 한다.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려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치 변화도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.